이데일리 TV입니다. SK 렌터카, 삼성 엔지니어링, 대한항공,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트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CJ CGV, 현대차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현대그린푸드, 현대차, 강원랜드, 현대홈쇼핑, 코스맥스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에이스토리, 클래시스, 클리오, 참좋은여행, 무화, NI스틸까지 선정했네요. 자, MTN입니다. NFC, 호텔신라, 스카이라이프, 하이트진로, DNC미디어, CS윈드, 바디텍 매드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장에서의 관심주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뭐 백신 수혜주들도 좀 보이고요. 그동안 좀 피해주였던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른 업종들을 좀 커버하고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춤한 그러네요. 네,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또 짚어봤고요. 그럼 세 종목은 어떻게 꼽아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하이트진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 대표 주류 업체입니다. 그래서 맥주, 뭐 소주, 네, 생수, 그다음에 뭐 와인 유통 이런 종합적인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주와 맥주 부분의 매출이 네, 모두 괜찮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영업 제한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향 소주나 맥주 매출은 아직 평년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소비하는 이제 소주나 맥주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음식점의 부진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의 이제 소주, 뭐 참이슬, 맥주, 테라 이런 브랜드 가치가 진짜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점유율을 뺏기지 않는 특히 수도권에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은 주류 소비 인구도 당연히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하이트진로의 견고한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계절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무난하게 일정 부분의 판매량을 가지는데 맥주는 계절성이 엄청 강해요. 당연히 여름에 훨씬 더 많이 팔린단 예. 말이에요. 그죠? 근데 두 배 정도 차이 나요, 이게. 네, 근데 좀 있으면 크네요. 이제 네,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 부분에서는 성수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 매출이 흔들리지 않는데 맥주가 성수기로 오는 거니까 충분히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시가 그 주점 영업 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그 주류 소비를 조금 늘릴 수 있겠죠. 주점에서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이 하이트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함께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해외 매출도 괜찮고 또 요즘에 생수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생수 부분의 매출도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한 분들에 한해서 또 7월부터인가요? 그런 저희 네.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수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주류 업체에도 수혜고 뭐 여행 업체, 뭐 항공 업체 아니면은 뭐 여러 외식사업 업체 복합적으로 다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오늘장에서도 오르고 있네요. 1%대 상승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 살짝 들어볼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하이트진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예. 약간 돌파 패턴인데 이게 전고점 저항을 아직 못 돌려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저항이 워낙에 강력한 저항이라서 한 번에는 못 뚫어낼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한 37,500원 정도 네, 조정이 올 때 진입하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정도까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 밸류를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네, 충분히 많이 빠졌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4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누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저항대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이트진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클리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화장품주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네. 이제 코로나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는 것이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 회사 내에서도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약 5개의 브랜드 그리고 클럽 클리오라는 브랜드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마스크를 뭐 벗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화장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또 중국과 기초 화장품 그리고 럭셔리 화장품 또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잘 팔리는 화장품은 좀 고가 화장품이다. 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고가 라인을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혜로 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초 화장품이랑 이제 색조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마진이 이제 색조 화장품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리오는 이제 색조 화장품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더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기초보다는 색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화장품주들도 그런데 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사업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거의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대비해서는 당연히 비용 절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한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화장품주도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3월 달부터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네, 네 시장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25,200원 대 흐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는 유통주 중에서 현대 홈쇼핑인데요. 홈쇼핑주는 일단 언택트 수혜를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홈쇼핑을 좀 보신다라는 것은 밖에 많이 안 나간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좋았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411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실적이 크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식품이라든지 의류 매출 견조했던 걸로 보이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그 라이브 커머스인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상품 판매할 때 이제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잖아요. 사고 소통이 가능하니까 네, 더 재밌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무슨 뭐 대게 같은 게 이렇게 들면서 그런 거 채팅으로 맛있어 보인다 뭐 이러면서 상호 소통하는 이런 방송이 라이브 커머스인데 요즘에 이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보고 산다 이게 아니라 뭐 즐기면서 구매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강점이 그거더라고요.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확인만 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그럼 바로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의 접근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PC 이용 인구 범위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홈쇼핑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현대홈쇼핑도 라이브 커머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저마진 상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휴 상품도 축소를 했습니다. 마진율을 개선하고 있죠.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요즘에 자체 브랜드를 많이 런칭을 시켜요. 예. 자체 브랜드를 자기 홈쇼핑을 통해서 팔게 되면 마진은 다 자기 쪽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홈쇼핑주의 신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자회사들도 괜찮았어요. 특히 현대 LNC가 영업이익이 급증했는데 인테리어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업도 잘 되고 자회사도 잘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송, 인터넷 판매뿐만 아니라 건재재 인테리어까지 자회사 실적까지 좀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호재거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현대홈쇼핑 오늘도 강보합권이네요. 약간의 혼조세를 나타내긴 했지만요.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팀장님의 관심주를 또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게임주가 좋았어요. 네, 예. 게임주 중에서 웹젠인데요. 지금 게임주는 어쨌든 밸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버스. 이게 올해 내내 아마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2~3년까지 더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상까지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예. 이제 시작인 게 맞아요. 실제로 지금 뭐 가상 콘텐츠, 3D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게 되면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종목, 게임 관련된 종목들, 캐릭터라든지 어떤 특정 인물,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밸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웹젠도 이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4월 달에 텐센트에 출시된 전민기적2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 기대작이었어요. 이 웹전의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흥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순위를 그렇게 오래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순위가 좀 밀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실망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웹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 뮤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있기는 한데 중국에서 특히 인지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웹젠의 뮤, 앞으로도 이 기반의 그 신작 게임 출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민기적2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현재 PER은 11배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게임주 중에서 PER이 11배 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게임주 내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중국 게임주다 이렇게 이제 엮이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막 좀 등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뭐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중국 소비주도 최근에 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웹젠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서 흐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웹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이었나요? 한 5만 원대까지 최고점 찍고 지금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그 신작 기대감에 의한 급등, 그다음에 실망감에 의한 급락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바닥이 잡혔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3만 원 초반대를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3만 2,550원, 현재가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3만 6천 원까지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5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예. 3만 6천 원까지 잡은 것은 역시 매물대, 기술적인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3만 6천 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4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너무 높은 목표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만 6천 원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가격이 이탈되는 가격,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기술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3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저평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웹젠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3만 2,550원 현재가 매수 가능하시다는 의견, 또 목표 라인은 1차적으로 3만 6천 원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웹젠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